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유명한 전도서 3장의 말씀, 나의 때, 하나님의 때,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그대로 한번 놔두시고요. 예, 이 번역을 어느 번역을 올려놓으셨나요? 루터 번역은 아니죠. 우리 말에는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 루터 번역에는 보면 해 아래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 원문을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인데, 이 해 아래, 운터 데 존네, 이는 전도서의 아주 핵심적인 그 주제입니다. 해 아래 있는 인간의 삶을 탐구해 보았더니 헛되다 하는 이야기가 이 전도서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테마이죠. 그 얘기는 이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특별히 이 그리스 조각에 나오는 이상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나 누구나 겪어야 되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또 남방구에 살거나 북방구에 살거나 누구에게나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운명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해 아래라는 표현 아래 오늘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인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첫 번째 법칙이 있다면,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 Alles hat seine Stunde.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삶의 상황에는 뭔가 원리가 있다. 그 원리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시간표, seine Stunde, 하나님의 그 설계에 따르는 시간표가 주어져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삶의 14가지의 상황을, 그 상황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14가지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이 모든 경험들은 우리 붙잡을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속절없음을 탄식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시간도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인생은 헛되다
하나님 잘 믿자. 대략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탄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와 같은 음지와 양지, 인생의 보편적인 삶의 경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양극단에 심을 때와 뽑을 때,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 만날 때와 헤어질 때라고 표현되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라고 표현되는 그 극단적인 그 경험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과 생명과 관계를 창조하실 때에는 그 안에 얼마나 모든 것이 사려깊게 안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승전결 얘기하죠. 심포니의 3악장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주제가 어떻게 변화되면서 흐르고 완결되어 가는지, 예, 그 조화, 그 대위법, 그리고 그 하모니, 그리고 그 안배됨에 대해서 감탄과 경탄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능자의 시점을 갖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탄만 마냥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몸이 아픈데, 삶이 힘든데,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것을 야, 참 아름답다, 우리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운명에 그냥 휘말려서, 휘둘려서 내 팽개쳐지듯이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탐구에 대한 성경의 지혜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 안에 우리는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속박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리비도가 시키는 대로, 예, 욕망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살다 죽을 거야. 날 내버려둬. 라세페어.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속절없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원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들을 그 자체로만 이렇게 보면, 아, 모든 것이 이럴 때 저럴 때 운명적으로 다 정해져 버렸구나, 강제적인 운명 속에서 우린 살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 배후에 연출자가, 설계자가 이 생명의 그 신비를 주고 계신, 생명의 신비를 해독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수레바퀴 아래 인생이죠. 그냥 내 팽개쳐진 것이죠. 불공평한 운명 속에서 사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 코헬렛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의 때에서 쭉 대조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와서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다 짜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계적으로 거기에 따라 살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서 거기에서 놀아나는 거야, 그렇게 천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왜냐하면 결국 내가 하기에 따라서 나비 효과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는 엄청난 해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돼라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설교 잘 듣고 계시면 마지막에 서서히 실마리가 잡혀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2절부터 8절 사이에 있는 14가지의 인간의 경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인생의 음지와 양지 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구절들은 인생의 익숙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고고지성, 아이의 울음소리. 성악가들에 의하면 횡격막을 이용해서 지치지 않고 울어제끼는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 출산의 모습입니다. 또 농부가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식물을 심고 파종, 또 치유하는, 치유하고 상처가 낫는, 또 집을 짓고 보금자리, 터전을 마련하는 그런 건설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런 어떤 시작의 모습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감하는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태어나지만 그러나 숨을 거둘 때가 있는 것이고, 씨앗을 뿌리고 식물을 재배하지만 그러나 계획에 의해서든지 어떤 의미에서든지 더 이상 심지 않고 이제는 뿌리를 뽑고 재초하고 제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살릴 때도 있지만 죽일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먹이사슬을 위해서 식물과 생물을 도살하기도 하고 또 처벌하기도 합니다. 집을 짓기도 하지만 우리가 파괴하기도 하는 거죠. 대조적인 이런 인생의 사건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새로 시작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함께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는 접고 결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농사일이나 건축이나 아니면 산부인과에 속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병을 낫는다는 것은 병원에서의 치료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포괄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낳고 또 심고 치료하고 세우고 이런 삶의 단계에서는 무한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죽고 제거하고 죽이고 허무는 경험 속에서는 깊은 고통과 괴로움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극단의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는요 설명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목적을 우리 스스로 그 안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꽃들에게 희망을, 마르는 꽃을 향하여 답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진액을 다 투자해버리는 그 생명을 향하여 왜 그러느냐고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생명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그 설계도가 유전자 지도처럼 이 모든 생명의 연관관계 속에, 우리의 모든 그 우리의 삶의 연관관계 속에 있는 그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설계도와 그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거룩한 인격, 거룩한 지성을 가지신 그 이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귀에 잘 안 들어오시면 인터넷으로 한 번 더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양극의 서로 다른 인생의 경험들은 사실은 서로 맞닿아 있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절이라고 여기거나,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한쪽 편에 부정적인 것들은 다
회피하고 외면하고 또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얘기하듯이 다 잘 될 겁니다. 예? 꽃길만 걸으세요. 그 말은 사실은 틀렸어요. 예. 물론 덕담이니까 그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자체는 사실은 모순이라고요. 우리가 개업 예배를 가서 개업을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축복하죠. 그런데 가서 목회자가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대박 나시고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업이여 영원하라. 영원하지 않죠, 여러분. 네. 왜냐하면 그 개업을 하는 사람 자체가 알고 보니까 이거 중간 과도기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 잠깐 했다가 좀 해서 권리금 받고 넘기고 그 다음엔 다른 거 하려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우리는 가가지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소서. 그럼 이 단추가 틀린 거죠. 예, 모든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전도하는데 나에게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그러고도 저보고 교회 나오시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좀 어려움이 있어, 우리 자녀에게 좀 아픔이 있네요. 그래요? 예수 믿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도가 안 되고 시험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는 숨기고.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사람의 얘기는 감추고 우리 잘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잘 됩니다. 주직도 잘 되고 일터일들도 잘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이야기,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그 마음의 아픔에 대한 그 감수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예수 믿은 지 막 믿으신 분 가정에 신방을 가서 얘기하면서 제가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병광천 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분이 전성기 때 그 좋은 믿음의 사람이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졌는데 암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셨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은 아픔을 겪었는지 여러분 그게 부끄럽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감춰야 될 사실입니까? 또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우리 전 집사님의 이야기, 예. 그가 그런 사고를 당하기 전에 한 해 두 해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이 깊었는지, 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설교를 계속 이 필사를 하고 성경을 필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의 소원을 가졌었는지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그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럽습니까? 평생 기도하신 어머니가, 주님과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어머니가 마지막에 치매가 돼서 기억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가 부끄럽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꽃길만 걸으세요, 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아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의 상당 기간을 우리가 거기에다 투자하고 공부하고 또 그래서 전공을 가지고 직장을 시작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들의 캐리어가 어느 순간에 끝나게 될 때 마치 우리는 뿌리 뽑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처음 그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 선생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직장에 출근했을 때, 처음 내가 기한하고 시도했던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었을 때 그 기쁨은 생명을 낳은 기쁨과 같은 거예요.
마치 파종한 식물에서 꽃과 결실을 거두었을 때와 같은 거예요. 저희 보는 베란다지만 제 아내가 거기에다가 깻잎도 상추도 또 오이도 또 뭐죠? 집에 잘차가 잘 없어가지고 근데 뭐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 이것도 우리 쪽에서 다 난 거야. 그렇습니다. 기쁘죠. 예. 그런데 그 언젠가는 그게 뿌리 뽑히고 언젠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는 그 불연속성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자체로 그것은 악하거나 선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게 왜 악하지 않아? 내가 왜 단절당하고 내가 잊혀지고 소외되고 내가 외면당하고 그게 왜 악하지 않아? 왜 내게 병이 생기고 자녀와 헤어지고 슬픔을 당하는 것이 왜 악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비판받고 무시당하고 거부당할 때 우리는 거의 죽임당한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되는 거죠. 어떤 경험과 어떤 충격이 더 큰 걸까요, 여러분? 나올 때의 충격이 아니면은 죽을 때의 충격이, 투자할 때의 충격이 아니면 투자한 것이 실패할 때의 충격이, 말할 필요도 없죠. 세웠으면 무너지지 말아야 하고 심었으면 뽑히지 말아야 하고 살았으면 죽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동전의 양면의 경험 속에서 이 뒷면의 음지의 경험이 너무나 쓰라리고 처절하고 두렵고 그 부정적인 느낌이 너무나 심해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 그 안에 단절시키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쓰라림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잊혀지는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버림받은 것으로 만드는, 이것은 죄의 벽이죠. 죄의 담벼락이죠. 거기에는 신뢰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인생의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울고 슬퍼할 때와 웃고 춤출 때를 역시 경험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슬픔과 울음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어서가 아니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도 이별이죠. 시인에게는 낙엽이 지는 것도 슬픔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칠막팔장 인생의 이야기. 그런데 왜 우리는 이를 슬프게, 아프게, 허무하게, 헛되게 받아들일까요? 5절에 잠깐 보면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인생의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성경적인 성정체성에 대해서 이번에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청소년 연애는 옳지 않다, 청소년의 시기에는 성관계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정을 많이 쌓아야 할 때이고 인생의 토대가 잘 쌓아 올라져야 될 탁월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때다. 예. 확고하게 공부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속이 시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버리는 흘러가는 이 해 아래, 해시계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 이 대조적인 경험이 말이죠. 과연 공평한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기쁠 때와 슬플 때는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심을 때와 뽑힐 때는, 태어날 때와 죽을 때는 과연 공평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잠잠할 때와 말할 때는 잘 구별될 수 있을 것인가? 인생의 음지는 양지로 보상되는 것일까? 누가 그것을 보장하는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 음지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좋은 때는 금방 지나가고 고통의 때는 물결처럼 엄습해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10절과 11절은 여기에 대해서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혜자의 이야기. 여러분, 이 전도자, 이 코헬렛이 그의 인생탐구에서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기쁨도 슬픔도 결국은 다 소용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단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헛된 거예요. 기쁨과 슬픔에 단절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헛된 거예요. 기쁨이 헛되니까 슬픔을 당하고 나면 그 기뻐했던 기억조차 사라집니다. 기쁨과 슬픔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공존이 어려워요. 그래서 슬픔 뒤에 기쁨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니요, 기뻐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사람들이 웃는데 웃지 않아요. 웃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금방 알죠. 마음 상한 사람에게 에이 잘했어, 에이 괜찮아, 에이 자기 멋있어, 근데 너 어떻게 하려는 거 내가 다 알아, 싫어, 근데 싫어, 싫어, 이러하지 마, 웃기려고 하지 마, 안 웃겨, 안 웃을 거야, 그런 거죠. 외면당하고 상처받은 자존심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관심과 위로와 배려와 칭찬을 싸늘하게 거절하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 목회자에게 마음이 상한 성도는 미리 얘기해요. 신방도 오지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시고 카톡도 하지 말고 메일도 주지 마세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뭔가 상처 주고 잘못했다는 마음만 갖고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This is unfair. 그죠? 기회는 줘야지.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될 것은 옛날 광고에 따르면 에이즈밖에 없죠. Give AIDS kind of chance.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들의 그 삶의 경험 사이에 죄의 담이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지만 너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어림도 없어.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네가 전하는 복음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너의 여름날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기쁨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아. 너에게 잃어버린 것은 영원히 잃어버린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그 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림이라는 것은 뼈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은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다시 찾으신 기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표현이 되었습니다. 뭔가 기대감이 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과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한 드라크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곡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뼈아픈 패배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내 체면이 죽고 나의 물질에 대한 집착이 죽고 내 리비도가 죽은 것은 사람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부정적인 감정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보지 않아도 되는, 우리에게 그 사이로 은혜의 강이 흐르니까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심을 때와 뽑을 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양지와 엄지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리가 놓여지고 그 사이로 흐르던 죄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되면서 우리의 인생 경험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그러면 나의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때, 하나님의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부정적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나의 때는 뭔가 지연되고 막혀있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나의 답답함을 하나님은 잘 풀어주시지 않으며 잘 응답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건 여전히 내 인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뭔가 방해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뭔가 불만이 생기면 엄마한테 엄마, 엄마 때문에 그래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건 신뢰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아주 좋은 태도는 아니죠. 예, 엄마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자꾸 가르쳐야 되겠죠. 허먼 멜빌의 그 유명한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고래사냥꾼 아합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맹렬히 공격합니다. 그는 나를 혹사시킨다. 그는 나를 모욕한다.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뭔가 분노의 감정과 같은 거예요. 항상 뭔가 두려움의 감정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는 그러지 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때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보상하느냐고요? 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처절하고 쓰라리고 그리고 상처입은 마음들을 위로하고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게 보상이 되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논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팔자가 모질어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느냐? 자기 잘못이겠느냐? 조상의 잘못이겠느냐?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의 잘못도 조상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왜요?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눈이 먼 것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그 수치스러움과 그 번거로움과 그 연약함 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네. 그녀의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만난 여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 그래서 저에게 목마름이란 저에게 주님을 만나는 좋은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마름이란 너무 비참할 거예요. 목마르다가 간이 녹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목마르다가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목마른 사람들의 탄식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마름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때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때를 아름답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시작한 순간을 후회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의미 없는 우리의 해그림자 안에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음지와 양지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는 게 아니고요, 균형을 맞추시는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게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책을 만나면요, 우리 기대를 뛰어넘어요. 우리가 좋은 콘서트에 가잖아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가을 들녘에 가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구나,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나쁜 앤지 착한 앤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 기계적인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하시는 일은요, 레코드판이 아니라 라이브 콘서트예요. 레코드판은요, 어디에서 찍찍거리는지 어디에서 돌아가는지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라이브 콘서트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반응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과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연주회장에 가면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떠들고 웅성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예, 사람들의 그 기대감을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예, 그 악장에 따라서 튜닝하는 소리도 좋아요. 그리고 지휘자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 기대감이 점점 고조되죠. 그리고 어떻게 클라이막스를 향해 갈까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예, 숨죽이고 그 다음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가슴 저림과 그 모든 것들은 실상입니다. 모든 것들은 라이브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양면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들은 헛될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이 모든 것들은 속절없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때를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라이브 콘서트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설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상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그 변형되는 모습을,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설계를 이루어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을 추수를 꿈꾸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오늘 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혹시 내 인생의 기쁨과 슬픔 속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주님 앞에 결단의 표시로 일어나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성실하게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분 일어나시면 우리 주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결단을, 내 마음의 엔터키를 주께 드립니다. 내 마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일어선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을 주여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시작과 나중을 주께 드립니다. 일어섬과 앉음을 주께 드립니다. 심을 때와 뽑을 때를,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를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세울 때와 허물 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퍼할 때와 춤출 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참된 연출자이십니다. 우리들의 라이브 무대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연출자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잃어버림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세상 속에서 썩어진 삶이 그러나 주님 앞에 거듭남의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일어선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만이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아픔과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실패와 좌절의 그런 상처들을, 그리고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서 아버지 고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결말로 해피엔딩으로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